네, 세 번째 시간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네, 주말 잘 보냈습니까? 네, 잘 쉬고 왔습니다. 네. 원래 금요일 제 좋아하시고, 저 불타는 금요일 되게 좋아하고 월요일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 너무 좋습니다. 왜요? 네, 주말 동안 부사장님 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런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뭐 주말 되게 좋은데.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토요일로. 네. 아, 너무 빨리 가고 금방 네. 눈뚝이 나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피로가 안 풀렸는데 네. 월요일 와갖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 너무 좋아갖고 시장이 되게 많이 기분 좋게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지금 선물은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약간의 지금 뭐랄까요 보합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여갖고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주 동안에 나스닥이 10.02% 올랐기 때문에 그 한 4일 동안에 뭐 그 정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오늘까지 올라가주면 좋은데 올라가주면 네. 좋은데 아까도 장 팀장 얘기했지만 어느덧 약간 전쟁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떨어져갖고 우리가 너무 시장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아쉽지만 하여간 뭐 그 조금 전에 보고 왔더니 그 마리우폴 지역 해안 도시죠. 거의 침략 위기 와 있다. 그런데 일단은 그쪽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항복을 안 하고 있는 모습 보여갖고. 전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기사 보시면서 물론 가끔이라도 보시면서 어떤 상황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준비된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이 볼 건데요. 제목은 시장의 바닥은 확인되었는지라고 한번 제가 질문 던져보고요. 확인됐습니까? 박 선생님? 다들 긍정적으로는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막 치고 막 보호막을 네. 치고 하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눈구렁이처럼 살살 이제 네. 그런 것만 늘었습니다. 네. 그런 것만 늘었는데 그렇다는 네. 이야기들은 다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오늘 해버리면 오늘 얘기하면 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얘기하면 사실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했다가 만약에 또 빠지면 뭐 반대 뭐 박방꿀이다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네. 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하여간 좀 이따 보여드리면서 바닥이 확인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미국에 상장한 ADR 기업이죠. 중국 기업에 네. 대한 반등에서 공매도 비중이 최근에 반등을 심하게 했잖아요. 네. 그때 공매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 구간의 성장주로 보여야 되는 이유까지 살펴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보잉 737 여객기가 중국에 추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승객이 132명, 승무원 9명이 지금 추락이 됐는데 정확히 몇 명이 사망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기사가 안 나오니까 지금 추락한 것만 나와주고 있거든요. 해서 지금 3년 연속 손실을 기록한 보잉이 되게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유한 종목 중에 상당히 좀 높은 비중 차지하는 게 보잉인데 네.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737 추락에 대한 다시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런 모습인데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게 좀 이게 한번 조금 반등을 할 만한 그런 구간이 와갖고 다시 한번 추락한 거라서 뭔가 조금 보잉으로서는 아직까지 주가의 반등이 좀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부 이제 기사가 전해지고 있는데 거의 또 비행이 추락하면 거의 다 사망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것도 한번 추락한 이후에 어차피 결과가 나오겠지만 많은 분이 상황하지 않았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중국 내 사고니까 네. 나중에 한번 기사가 전해지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37 기종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더 깊어지는 양상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건 혹시 그 보잉 주가 좀 많이 빠지죠? 보잉 주가요? 못 봤죠? 네, 못 봤습니다. 한 6-7% 빠지는 걸로 보이는데 네. 만약에 737 맥스는 아니고 737 기종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기기 결함이라 한다 그러면 더 빠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보잉에 대한 기사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네, 3.9% 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락폭 많이 줄었습니다. 네. 아까는 한 6%까지 네, 빠졌었는데 줄었습니다. 하여간 뭐 이 결과 나와줘야지만 주가 결정될 거니까 그때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샴페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2020년 11월 이후에 가장 최고의 한 주가 될 뻔했다라고 적었잖아요. 네. 진짜 되었다는 거죠. 예, 네, 되었습니다. S&P500이 6.2% 주간입니다. 다우가 5.5%, 나스닥이 8.2%로 한 주 동안 네.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4일 동안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나스닥은 1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야, 4일 동안 내일 일 펼쳤다. 10%. 예,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렇다 그러면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 정도 흐름을 한 번만 더 보여주면
끝난 겁니다. 시장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다. 해서 아침에 제가 왜 올라왔는지 그 미스테리한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다 아시겠지만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은 네. 조금 더 좋게 보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이제 파월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개념이 우려해서 약간 기대를 바뀌었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나와주고 있는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뭔가 평화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걸로 보이니까 그것까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주의할 것은 물가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는 오늘 보고 온 기사에 의하면 잘하면 여름까지 피크가 이어질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것만 체크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전해드립니다. 여름까지? 여름까지. 아. 오늘 나온 기사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냐면 지금 뭐 밀,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뭐 광산, 광물, 네. 뭐 유가 포함해서 물론 조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이게 전쟁이 더 발발하거나 더 심해지거나 잘못하면 삐끗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중고차가 또 빠지고 하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네. 다른 여러 가지 품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정점을 찍었다는 어떤 신호가 없다 보니까 점점 지연돼 갖고 여름까지 보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고 그게 만약에 길어진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에 한 50bp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그래서 바닥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네. 지금 AAII, 그러니까 전미 개인 투자 협의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불 베어 레이쇼. 그러니까 이 위로 가면 불, 내려오면 베어인데요. 지금 베어 쪽에 주황선을 그어놨습니다. 이게 베어 중에서 베어 중에 베어인데 지금은 거의 베어 부분에서 헤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개인분들은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고 아직까지 우려가 식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어서 이 센티먼트 투자 심리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회복되고 있지 않은 모습 바닥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 지금 현재 우리 박 선생님 기분이 이런 기분입니까? 저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훨씬 더 위에 올라와 있죠. 저는 저기 어디, 저, 어느 정도? 저는 녹색에 있습니다. 녹색, 녹색이 1인데 1? 예. 여기까지 온 겁니까 벌써? 예. 아주 좋습니다. 아니 메타 플러스 하나로 한 종목. 예. 그렇지. 아니 근데 188을 산 걸로? 소파에는 마이너스 54%인데 그냥 예, 예. 메타 조금 오른 걸로 예, 예. 1이 되어 있습니다. 기분은.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는 완전히 마이너스. 예. 아 참 말이 나서 얘기인데 소파이요. 소파이는 네. 그 내일 아침에 아침에 6시 45분경에 2부 시간에. 네. 이찌라라는 분을 모셔가지고 이찌라 예. 분이 저희 같이 예, 저희랑 예, 저랑 같이 하는 같이 기업 예 네. 하는 거 스트리트 기업 파이터 그분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소파이로 하나요? 소파입니다. 소파. 아 내일 모닝비리 모닝브리핑 모닝브리핑 네, 재밌겠는데 그분이 나옵니다. 나오셔서 하기 예. 때문에 소파이. 그 소파에 대한 궁금증 풀리지 않을까 싶고 어떻습니까? 그분 잘 하셔서 하겠습니다. 네. 네 잘하죠. 아 잘하세요. 잘하니까 기업에 한번. 대해서 많이 아시고 네. 네. 그래서 일단 꼭 모셔갖고 네. 할 거니까 근데 약간 좀 뭐랄까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제 개념보다는 그렇죠. 네. 기업에 대해 설명하는 네. 거니까 소파이 한번 이번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어떤 심리는 아직까지 바닥에 머물고 있다는 거 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S&P500에 대한 이평선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연두색이 200일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주황색이 50일선인데 지금 딱 그 주가 올라와서 200일선에 붙어있는 붙어있는 부딪히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뚫고 올라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가. 아 그런가요? 보통. 아 보통은 저희가 뭐 이런 테크니컬 분석하지 않지만, 네네네. 않지만 딱 만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약간 조정이 나와도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여러분들 위치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걸 확 뚫어버리면 뚫어버리면 좋죠. 가는 건지. 네, 뚫어버리면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 한 번에 뚫기에는 좀 뭐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일단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역별을 탈피한 모습만 보고 네. 희망을 가져보자. 지금 50에서 위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반등이 오더라도 그간의 조정을 원샷에 올리는 반등은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아, 언제나 일정 수준 반등하고 또 조정을 거치고 반등하고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반등폭 자체나 속도보다는 바닥을 늘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바닥을 확인. 사실 저 정도면 반등치고는 굉장히 강한 대반등 이미 사실 나온 거죠. 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기서 원샷으로 바로 올라간다 그런 건 원래 없는 그림이고요. 좀 조정 거치고 또 약간 가는 거고 그게 맞겠죠. 많이 나온 김에 네. 채파고님은 이번 랠리가 가장 중요한 랠리가 금리에서 빼놓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일단은 시장의 불안감에 금리 때문에 과도한 우려가 많이 반영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마 전쟁 이슈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었는데 아마도 시장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사람들은 여러 번 물어보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데 왜 반등하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저는 클라이막스를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벤트가 확정되고 나서 반등하는 게 아니라 풀릴 것 같으면 시장은 먼저 선반영하려고 했다가 만약 그게 아니면 다시 교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해결될 거란 게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럼 잘 해결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다시 조정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불안감 해결됐고 전쟁 노이즈가 피크 쳤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좀 나왔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아까 부사장님께서 내일 고 새벽 6시에 잇지라님 온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JYP 잇지 나온다고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JYP 잇지라고 혹시 아십니까? 또 JYP 잇지라고 굉장히 핫한 아이돌 그룹이 있거든요. 부산님 잇지를 모르시니까 JYP 잇지가 나오게 잇지라님이 나오시는 걸로 교정을 지금 실시간에 보니까 JYP 잇지가 나온 줄 알고 굉장히 지금 잇지라죠 잇지라 정확한 이름 잇지라라는 분이죠. 내일 나오시는 분 잇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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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지라입니다. 그분은 전혀 상관없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니까 아 본명은 아니죠 잇지라가 이름 아니고 본명 아니고 여러분들 그분은 아니니까 소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적정 주가의 발목을 잡혀갖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다음에 적정 주가의 발목을 잡힌 다음에 많은 분이 적정 주가하고 현재가를 비교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갭을 놓고 자꾸 주식을 매수하려 하시는데 그 적정 주가, 그러니까 본질 가치는 보통 저희가 안 봐요. 보통 안 보죠. 보통 목표 주가를 많이 보지 본질 가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가 과도하게 빠지면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좀 몰입하지 마시고 그건 별로 물론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고 평상시 안 쓰이는 지표니까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바닥을 점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모니터에 나오고 있는 S&P 500에 대한 페어 밸류는 제가 이제 회원한테 방송을 만들어서 보여 드렸습니다. 막 이런 날 바로 같이 보시면 이런 그림, 이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금 검은 선이 1입니다. 1. 1이고 얘네가 보고 있는 적정한 주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수입니다. 지수 S&P 500 지수. 네. 위에 붉은색이 약간의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는 거고 밑에 쪽이 과소하게 좀 빠져 있는 건데 그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지금 과도하게 빠졌던 요 녹색 부분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그때가 언제였냐면 팬데믹 때가 0.7까지 갔던 어마어마하게 빠졌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적정 주가 대비 약 30%가 디스카운트 됐을 때 그때 매수하면 좋은데 매수하는 방법은요 지난번에 책방에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에 딱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세 번 끊어갖고 매수하시면 뭐 이때 매수할 수 있고 운이 좋은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운이 나빠도 이때에서 매수하시면 나머지 올라오는 폭이 있을 때 웬만하면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다른 거 잡지 마시고 S&P 500에 대한 페어 밸류를 보시면 사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3년 놓고 보시나 5년 길게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았던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어떤 큰 시장의 매수 타이밍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빠지면 0.9까지는 그렇고요. 한 0.8, 0.7까지 빠져 있으면 그때 매수할 수 있을 구간이 나오고요. 위로는 한 1.1까지 되면 거의 좀 과도하게 올라간 거니까 그때 한번 조금 많이 이익이 나신 분들은 좀 매도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온 사이트 주소 있죠? 요 사이트 들어가서 요 주소를 그대로 입력해 놓으시고 한 번씩 한 3개월 한 번씩 실적이 뭔가 집중될 때 결산 나올 때 바뀌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 계속 드리면 자연스럽게 S&P 500 종목을 보유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S&P 500 지수니까 여기서 S&P 500 지수가 아니고 스펙 종목을 한다고 해서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점점 여러분들이 안정망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면서 투자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구간은 0.96이다. 1이 기본했을 때 그러니까 0.96이니까 거의 다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아까 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닥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바닥권이다. 아까 요 차트는 바닥권이다. 바닥 부분에 들어온 거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과도하게 딱 바닥에 찍으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좀 그런 게 습성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 의미 없고 바닥권역에 들어오면 여러 번 나눠서 갖고
여러분 주식을 보셨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뭐가 걸리냐면요. 그런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 좋아져야겠죠. 실적이 나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표가 다음에 이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의 포워드 PR이 18.5배로 5년 평균 18.6배가 더 밑에 있어요.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퍼가 줄어들면 아니 저기 뭐죠? EPS가 줄어들면 퍼는 어떻게 됩니까? EPS가 줄면 퍼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EPS가 줄면 주가는 그대로 있고 네. EPS 줄면 분모가 줄면 네. 분모가 그대로 있고 높아지죠. 예? 높아지죠. 똑같은 게 아니고 네. 분모가 줄면 네. 숫자가 어떻게 커지냐 작아지냐 커지죠. 커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작아지잖아요. 네. 무슨 얘기 EPS가 커진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네, 지금 네, 여러분들 네. 그 실적도 같이 보시면 실적이 좋으면 네.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퍼는 내려오고 있고 EPS는 어떨까 EPS는 이거거든요. 밑에 있는 붉은색이 올해 현재까지의 EPS 보여줍니다. 226.20 네. 보여주고 있고 위에는 내년 건데 많이 올라가고 있는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런 구간은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S&P 500이 과도하게 내려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종목 사는 것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네. 주식을 뭐 늘 얘기합니다만 딱 뭐 오늘 얘기해서 올라가 얼마 좋겠습니까만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체포권이 두 번째 매수 실행했습니까? 첫 번째 매수 실행했고. 네, 제가 나스닥 기준 13,200포인트 때 첫 번째 매수했는데 그러나 전쟁이 전면전되면 시장이 상당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3,000포인트 언저리에서 2차 매수하고 최근에 3차 매수까지 했습니다. 네, 세 번 정도 딱 나눠서 다 한 겁니까 그럼? 네, 대부분의 자금 지표가 그래도 현금 한 2, 30% 정도 가지고 있고요. 뭐 3회하고 뭐 10번, 20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보통 세 번 나눠서 하죠. 세 번 나눠서 하고 저도 큰 조정에서 지나가는 거죠. 이제. 조금 세 번째 매수는 좀 빨랐던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건 각자 판단하면 되니까 저도 역시 제가 한다고 저는 한 두 번째까지 매수했고 한번 남겨놓고 있는데 한 제가 볼 때는 한 달 간격으로 사시면 초보자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럼 올라가면 어떡하냐 올라가면 좋은 거죠. 이 보유한 종목으로 수익을 누리면 되는 거니까 해서 여러분 다시 제가 보여드리지만 다른 거 차트 보지 마시고 뭐 지지저항 다 의미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페어 밸류만 보시면서 투자하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나스닥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 나스닥은 여러분들 제가 그 한 10일 전에 나스닥이 베어마켓 진입했다는 걸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지금 진짜? 어느덧 또 건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50일선을 건드리고 위에 딱 올라왔는데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 4일 동안 랠리가 모든 차트를 바꿔놨어요. 바꿔놔갖고, 야, 진짜 오늘 상승할지 하락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우리 박 선생은 하락한다고 봅니까? 저는 무조건 상승입니다. 아니 잠깐만 틀렸어. 아니 틀려도 안 먹는 아니, 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렇게라도 믿고 기도를 해야. 아 그랬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요. 네. 오늘은 차라리 네. 약간 쉬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가는 게 좋다. 그게 도리에 맞겠죠? 네. 왜냐면 도리는 뭔 도리? 무슨 뭐 지금 도덕 시간입니까? 아니 왜냐면 자꾸 괜히 무리하게 네.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지쳐서 못 갑니다. 아, 그렇죠. 조금 약간 쉬었다가 다시 한번 가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건 잠깐 제가 여러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갖고 온 기사인데요. CNBC발 오늘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전기차는 무료입니까? 비용이 하나도 안 됩니까? 두 분도 아시죠? 전기차에 대한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뭐냐면 자동차가 100마일 갈 때 기존의 내연 기간은 얼마가 드는지, 전기차 얼마가 드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이건 이제 네. 미국 평균이니까 14달러 정도가 나오니까요. 보통 100마일이면 몇 킬로입니까? 딱 하나 둘 셋 몇 킬로입니까? 160. 그냥 정답. 아, 160 뭐. 킬로 가는데 뭐 그런 예. 게 있어요. 이거라도 잘해야지. 자, 14달러 한 2만 원 됩니까? 한 2만 원 되나요? 14달러면? 네, 지금 이제 곧 장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건 나중에 네 나중에 이거 먼저 보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린 게 한번 가시죠. 예. 예. 네, 오늘 3월 21일 네. 월요일입니다. 장 출발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아까 뭐라 했죠?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네. 네. 올라갈 것 같다? 네. 우리 체포권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세요. 쉬어간다. 약과 비슷할 것 같아요. 쉬어간다. 종가는 네, 1% 미만 하락 끝날 것 같은데요. 저는 종가 기준.
약보합 정도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앞으로 종을 칠 때요. 한 31분에 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31분? 왜냐면 31분쯤에 시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 시차에서. 아, 지금 안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고 아, 네. 지금 막 태평양 건너오고 있는 아, 알겠습니다. 랜선이. 네. 거리가 좀 있으니까요. 네.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인터넷 거리가 네. 있을 때는 좀 그렇죠.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기도 뭐 시간 네, 오래 걸렸습니다. 아, 지금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S&P 500 0.03% 약보합입니다. 약보합. 다우는 0.17% 오. 이것도 약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스닥만 조금 더 빠지는데 0.25% 뭐 약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네.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오름세가 네.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거요? 네. 이건 이제 전일자 그 아, 나중에 예. 업데이트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아, 일부러 하신 건데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안 들어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낙관적인 방향. 무조건 낙관적으로. 네, 무조건 낙관적으로. 녹색이 보이면 그냥 기분이 좋은. 네. 그래서 일단은 큰 폭은 하락은 아닌데 하락은 아닌데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네. 좀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다가 한 30분 정도 더 11시 정도에 아마 정해질 거니까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기사가 몇 개 나온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아까 저희 자료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아, 지금 나오는 것처럼 737-800 기종인데요.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 동방항공에 있는 737-800Z 여객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승무원 132명이라고 되는 아 저기 승객이 132명인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기사가 전해지지 않고 있고 근데 추락을 해 갖고요. 네. 한 가지 기사를 제가 봤는데 네. 그 산에 막 불이 나더라고요. 아, 저도 봤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아마 굉장히 충격이 심했을 걸로 그렇죠. 보인다. 아, 그래서 이제 생존자가 참... 있을까 싶은 아, 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기사인데 물론 있어야겠지만 네. 지금 이제 보잉은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지만 항공기 사고는요 거의 다 이게 좀 대부분 다 사망하기 때문에 아쉬웠지만 지금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 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엘러겐이라고 하는 또 보험회사가 있는데 이 벅셔에세이는 참 보험회사 되게 좋아합니다. 이번에 또 인수합니다. 116억 달러 인수해서 지금 주가 676달러인데 848까지 인수하면 성금으로 인수하는 겁니다. 주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정확히 다 올라간다는 거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676불인데 848불에 인수했네요. 20% 이상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 프리미엄 주고 네, 주고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벅시에서 갖고 있는 보험회사가 뭐죠? 게이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보험회사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번 인수했다는 거. 보험이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네요. 벅스에서 왜요? 보험이. 보험회사긴 한데. 완전 네. 좋은 거죠. 네. 사실은 현금 만들어내는 최고의 어떤 그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아시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보험업의 가장 엣지는 뭐냐면 보험사업은 현금은 지금 들어오는데 나가는 건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건 시차가 있잖아요. 그 사이 이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워렌 버핏이 본 자기가 본 일종의 마법이고 엣지였고 그걸 플로트라고 부르고요. 떠 있는 돈인 거죠. 들어오긴 지금 들어오는데 나가는 건 10년 후나 20년 후에 나가는 맞아, 거예요. 그 기간 내가 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은행은 예금 들어온 거 가지고 대출 나갈 때 그 금리 차를 먹는 것처럼 보험사는 들어오는 건 지금 들어오지만 나간 건 10년 후인데 그 기간에 운용해서 10배, 100배 불리면 다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자 비용을 들이지 않고 레버리지를 익힐 수 있는 게 워렌 버핏이 봤던 마법의 공식이었고 그래서 보험사에 집중해서 투자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 그룹이 사실은 이제 삼성 생명이라든지 네. 그 자연농을 통해서 상당히 현금을 자연농원 만들었거든요. 네네. 자연농원 아시잖아요. 네, 알죠, 알죠. 아니 지금은 물론 다른 거지만 네. 예전에 자연농원으로 불렸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자연농원이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시는데 제가 한 3살 때인가 2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이름이 좀 너무 네. 올드하지만 자연농원이었잖아요. 네. 자연농원이고 지금 에버랜드지만 네. 그래서 자연농원으로 상당한 현금을 많이 만들었다. 다시 한번 저 자연농원 가시면서 뭐 그 월부 낼게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캐시카우 역할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M은 또 GM이 이번에 그 소프트뱅크에서 자율주행 부분을 21억 달러에 인수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뭐 지금 각각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뭐 전기차 자율주행에 관심이 큰 걸로 보이니까 이것도 간단히 기사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좋아하십니까 두 분? 좋아하죠. 아,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오늘 홀드에서 바이를 올렸다는 거 이거 뭐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데 예,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유는 아시겠지만 맨체스터 네. 유나이티드는 그렇게 주가가 높지 않습니다. 상장이 돼 있는 거 아시죠? 네. 아, 이게 좋아하는데 네. 주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보통 뭐 투자할 만한 그런 뭐 네. 상품이 아니니까 주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니오인데 니오도 가격 인상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온 네. 것처럼 지금은 이미 라이벌 업체인 테슬라하고 BYD는 다 가격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 리미안까지 가격 올렸거든요. 네. 니오도 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격 올라간다 한다 그러면 과연 니오 같은 경우에 그 프랑시 파워가 있냐라는 거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니오 샤오펑 리오토와 같이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고 또 오늘 실시간 시세를 볼 건데 이거 보니까 테슬라가 엄청나게 파란색을 켰습니다. 네.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우리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 뭡니까 이거? 우리 또 저기 박 선생님 매수했던 아 진짜 오늘 유난히 저게 빨게 보이네요. 오늘 이제 2.18% 거의 뭐 보잉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네, 저희 보잉 네, 빠진 거 제가 지금 빠진 거 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종목 중에 내가 산 것만 빨리 네, 그래서 하여간 뭐 기사가 나왔겠지만 네. 나왔겠지만 뭐 특별히 지난주에 또 상승이 또 있었고 하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조정받는 것도 있고 하여간 좀 이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테슬라가 최근에 사실은 뭐 가격 인상만 빼면 물론 그때 약진 아니지만 네. 뭐 최근에 베를린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또 많은 것 같아요. 테슬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 이제 저희 그 테슬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 직원이 있어요. 이 방송에 나오신 분 중에 네. 전내용 부장님. 고객 거의 다 지금 테슬라 많이 갖고 있는데 주가가 좀 오늘 세니까 하루 정도는 기분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가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에너지 기업이 또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냥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네, 간단히 보시고요. 아까 못 봤던 기사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100마일 갈 때 그러니까 시속 아니죠. 160km 갈 때 그 휘발유는 14달러 들고요. 그다음 전기차는 5달러 든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택시 운전기사만 물어봤더니 그냥 무료가 아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가스값 3만 원 들어가면 전기차는 10,000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 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넘어갑니다. 자, 지난주에 중국 기업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디디글로벌이 무려 2배가 지난주 올라 2배가 116%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그래도 주가가 별로 바닥입니다 아직까지는. 116%. 네. 진동닷컴이 35%, 바이두가 25%, 역시 알리바바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공매도가 급증했다는 거. 아, 공매도가요? 네, 공매도가 이게 뭐냐면요. 숏 리터리스라서 이게 그 숏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네네. 1이면 평균 거래량만큼 공매도 쳐져 있는 겁니다. 0.8이면 그만큼 이제 고 0.8배 0.8%만큼 이제 된 거고 0.8만큼 80%만큼 네. 1.4면은 1.4배가 더 쳐져 있는 거예요. 전체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야, 그러니까 근데 저거는 엄청난 수치 아닌가요, 지금? 조금? 많이 커진 거죠. 네. 3월 20일 딱 기준해 갖고 엄청 커져 있는 겁니다. 20일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요때 급등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 대응한 게 아니고 오히려 공매도 더 때린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중국 기업에 대한 이 반등을 물론 이제 그때 얘기했잖아요. 보도가 된 게 뭐냐면 우리 중국 당국에서 미국의 상장된 ADR 기업들이 상폐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했는데 네. 그걸 안 믿는 거죠. 투자자분들이. 우리 믿지 않고 중국 못 믿어. 아마 또 빠뜨릴 것 같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최근에 어떠한 경우보다도 가장 공매도가 급증했다는 거. 오히려 주가 빠를 때는 공매도가 줄었어요. 지금 급등한 거거든요. 상당히 의아한 그림인데 투자자분들이 중국을 못 믿는 반쪽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제가 저번에 그 이창구 선임 매니저 네. 이 저희 시황 보시는 네. 네, 분이 중국 분이었습니까? 아, 중국 시황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방송 전에 그 2020년에 저희 채파고가 1위 그때 이창구 선임은 2위 하셨대요. 수익률을 전체 이제 그 미래셋 네. 아 2위? 요 앉으신 분이? 2위 1위 1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방송 전에 아, 이거 얘기 되나?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반등하면 본인은 팔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창구 선임이니 저는. 그러니까 가져가지 않아 사거나 이러지 않고 반등하면 그냥 정리하겠다. 그 창구 공매도가 안 되니까 매도로 대응하겠다는 얘기죠. 네, 역시 그냥 중이 있는 분이에요. 네,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잠깐 지금 공매도 저걸 보니까
또 갑자기 그게 오버리 돼가지고 역시 뭐 역시 1위 2위는 좀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뭔가 네. 촉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매매 잘하시는 분들의 그 원리가 막 이렇게 딱 디테일하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딱 감이 오시죠. 갑툰이 쓱 마우스 가서 딱 매도 없어 이런 거 아닙니까? 전 트레이딩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호 선임은 저보다 매매 훨씬 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매매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닌 분도 계시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업에 네. 되게 힘든 사업 일이 있잖아요. 직장들이 뭐 보험도 있고 영업 특히 영업 쪽 하는 거 차를 판다든지 그런 분 사이에서도 막 10억씩 받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뛰어난 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주식도 아마 그런 분이 있는 걸로 보이니까 네. 그분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어떻게 계좌 지금은 거. 지금 압도적인 1위. 2021년도 네, 전국 1등 돈을 맡기고 네, 농담이고요. 그렇다고 네, 훌륭한 분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주를 보유할 만한 이유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성장주를 보유할 만한 이유는 이 차트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스탁 우리가 알고 있는 ETF가 있는데 HWI라는 게 있어요. 올 컨트리 모든 국가에 투자하는 네. ETF입니다. 이걸 사실 전 세계 주식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빼기 미국에 있는 성장주를 빼게 되면 빼게 되면 2007년 수준까지 그 퍼포먼스가 내려와 버려요. 다 깎아먹게 돼. 물론 네. 그보다는 5% 올라왔지만 적게 올라왔지만 이거 뭐 거의 본전이죠. 그러니까 그럼 12년 동안 뭘 한 거냐? 아무것도 안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니뭐니 해도 지금 성장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데미지가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지만 가져갈 만한 것은 성장밖에 없다라고 성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성장 관련한 분목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장이 좋았던 것의 또 이면은 뭐가 있냐면 실제 가장 좋았기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딱 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좋아하는 뭐 기술주라든지 또 우리 이미소비재 뭐 아마존 같은 것들 뭐 테슬라 같은 것도 좋고 그다음에 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에는 뭐 구글 같은 것도 있고 네. 메타 플랫폼까지 있으니까 그런 정도 선별을 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강 작가하고 연락을 했어요. 연락해갖고 네.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다가 이게 뭐냐. 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친구한테 우리 직원한테 계속 전해줘라. 내가 얘기했다가 혼나면 난 맞는다 해서 했는데 그 종목을 네. 한번 꼭 뽑아보자. 그래서 직접 핀비 사이트 이용해서 본인이 네. 딱딱 숫자를 넣어갖고 스크린 통해서 정말 발굴하는 방법까지 보여준다고 얘기했어요. 조금 더. 퀀트 써서 퀀트니까 예. 종목을 발굴하는 예. 것까지 직접 시연한다 했으니까 정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다음에 정유석 기사는 뭐 예, 월가 시점이 투자금 추정치 있는 예.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정유석 기사님의 설명은 진짜 정말 어려운 거를 정말 쉽게 그래서 최고입니다. 보시면 되고 예. 저는 뭐 그냥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늘 얘기했습니다만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는 이용자 3,000명 기록했지만 만명을 가기 위해서 무료로 7,000명을 포함시켜서 만명을 채우려고 하니까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고요. 마치고 오늘 잘 끝나고 네. 나이키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키 실적. 어떻게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나이키는. 나이키 실적. 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나이키요? 네. 그럼 주가는 올라간다? 좋으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네. 그 제가 볼 때는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를 언급하거나 아니면 성장을 낮추는 모습이 나아지지 않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나이키의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좀 이렇게 뻔뻔한 어닝콜을 하지 않는 회사였기 때문에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뭐 최근에 하락폭이 심한데 네. 나이키 정도는 가져가면 어떨까. 그래서 나이키를 가져가자 하면 많은 분들이 뭐 본인이 선호하는 걸 많이 말씀하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파이퍼 샌들러가 1년에 두 번 정도 그 MZ 세대에 대한 그 이제 구매 현황을 보고하거든요. 네. 보여주는데 거기서 압도적인 1위가 신발 부문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그래서 워낙 미국에서 핫한 인기를 얻고 있고 네. 중국도 나이키 인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고 장 끝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제가 아침에 브리핑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또 12,500명 예, 저 함께 해주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장우석 부사장님은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고요. 오늘 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리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